메일로 받게 된 질문입니다. 섬유유연제 제품 모델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제품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라면 CAD나 이런 걸 이용해서 디테일하게 모델링을 하셔야 될것 같고 비슷한 형태를 만들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표현을 위해서 이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면 쉽게 접근해서 비슷한 형태로, 비슷한 모델로 만들어가는 게 스트레스가 덜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형태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답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모델링 방법은 굉장히 많으니까 이 사람의 방법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저는 전체 둘레를 보면 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원에 가깝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좁혀진 형태니까 어떻게 보면 타원 형태일 수도 있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원형으로 쭉 위로 올라가니까 기본 형태를 실린더 형태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이드의 개수를 여러 개로 접근을 해봤는데 사이드의 개수가 중요할 것 같아요. 가운데 이렇게 크게 원형이 생기기 때문에 원형을 만들어서 또 손잡이까지 뚫어내야 되니까 물결 모양도 보이잖아요.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사진을 기준으로 해야 비율이 똑같으니까 사진을 세팅해놓고 그걸 기준으로 모델링을 해볼게요. 플랜을 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왼쪽에 보이는 이미지를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으로 이 사진이 가운데에 오게 정사각형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이미지를 사용할게요. 세그먼트는 필요 없기 때문에 없애고 이 실제 비율은 아니기 때문에 이 크기는 나중에 3D 모델이 만들어진 다음에 장면에 맞게 스케일 조정을 하시면 되겠죠. 정사각형의 플랜을 만든다는 게 중요한 거고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에서 수정한 이미지를 드래그합니다. 플랜이 면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면이 보이는 상태에서 이미지를 드래그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미지가 보이죠? 모델링 할 준비가 다 됐네요. 모델링을 시작해 볼게요. 그리드는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작업을 하는 게 좋겠죠? 실린더를 가지고 아래쪽에 가운데쯤에 실린더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높이도 만들죠. 앵글 스냅을 이용해서 90도 회전시킨 다음에 Alt X로 투명하게 보이게 합니다. 물체의 위치를 이렇게 조정해서 가운데쯤에 놓아야겠죠? 뒤에 있는 사진에 맞춰서 높이를 조정합니다. 높이를 조정할 때는 이 원형이 보이는 여기보다 살짝 위쪽에 조정을 해놓는 게 원형을 만들 때 수월하니까 이렇게 조정을 해놓고 높이 방향으로 세그먼트를 추가해야겠죠, 이렇게. 추가할 때는 몇 개가 필요한지가 중요하니까 몇 개가 필요한지 고민한 다음에 선을 추가합니다. 저는 원형부터 이 안쪽으로는 네 칸이 이렇게 분리되게 하려고 해요. 아래쪽도 네 칸이니까 비율을 잘 조정해 놔야겠죠. 그리고 사이드는 16개로 하려고 합니다. 16개로 해야 이쪽에 지금 얇은 부분이 보이잖아요. 이 얇은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16개로 하고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합니다. 먼저 얘는 실린더잖아요. 측면에서 보면 실린더 형태니까 앞뒤로의 스케일을 먼저 이렇게 얇게 조정해 줍니다. 이 통에 이 두께가 있죠. 그 두께 형태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두께가 있겠죠. 사진을 참고해서 조정해 준 다음에 엣지에서 측면을 3D 스케일로 이렇게 조정해 줍니다. 스케일 조정이 끝나면 바깥쪽 형태의 기본적인 형태가 다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에 둥글게 표현되는 이 모양이죠. 이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모양을 만들 때 가장 좋은 거는 타원을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엘립스를 가지고 이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FFD를 사용해야겠죠. FFD를 조정하는데 2x2를 이용해서 일단 조정하고 대충 기본적인 형태를 이렇게 조정해 주는 거예요. FFD를 가지고 그 다음에 FFD를 이번에는 3x3을 넣어서 좀더 디테일하게 조정을 하는 거죠. 디테일하게 조정하면 조정할수록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가 되겠죠? 질문하셨던 분이 원하는 형태죠. 저는 그냥 접근하는 방법만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형태를 조정하진 않을게요. 일단 조정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조정을 하세요. 이 다음에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으로 바꿉니다. 컨버팅을 하세요. Convert to Editable Spline. 이렇게 해서 스플라인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여기서 점의 개수가 중요해요. 여기 보면 뒤쪽에 있는 거. 여기서 원이 만들어질 부분을 선택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선이 지금 여기를 먹고 있잖아요. 얘를 조정해 줄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건데, 이 개수를 보면 위쪽으로 5개, 아래쪽으로 4개, 이쪽도 5개고, 여기도 4개잖아요. 그러면 총 개수가 18개가 되죠. 여기서는 이제 이 칸수를 세는 게 아니라 엣지의 개수를 세시면 돼요. 그래서 18개가 돼요. 18개를 기억하세요. 이게 18개다. 그리고 이 선의 위치가 지금 이렇게 먹게 되면 너무 많은 부분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 선을 이쪽으로 살짝 이동시킬 건데, 이동시킬 때 스위프트 루프 명령을 사용할 거예요. 스위프트 루프 명령은 이 위에 모델링 툴에 있어요. 에딧 명령에 스위프트 루프를 사용하시면 되고, 단축키를 지정하시면 훨씬 빠르죠. 스위프트 루프를 실행한 다음에 이렇게 녹색 선이 나오면 지금 만들었던 쉐입보다 왼쪽으로 가게끔 선을 하나 추가해주고, 여기는 원래 있던 선은 쉬프트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지워줍니다. 이쪽도 살짝 오른쪽으로 이렇게 선이 들어가게끔 추가해준 다음에 원래 있던 선은 지워줍니다. 그렇게 하면 이 원이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형태가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모르니까 원본이 되는 이두 개, 이두 개의 물체는 왼쪽을 하나 복사해 놓으세요. 혹시 모르니까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모델링 하다가. 그래서 항상 저렇게 원본을 하나 복사해 놓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숨기면 되죠. 여기다가 지금 만든 2D 스플라인, 얘를 쉐입 머지로 투영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 형태가 이렇게 남게 되는데, 물론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한 번에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기본 기능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3D 물체를 선택한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패널의 지오메트리, 컴파운드 오브젝트에 가면 쉐입 머지가 있어요. 쉐입 머지는 3D 물체 표면에 지금 이렇게 만든 쉐입을 Z축 방향으로, 지금 뷰에서 보는 방향이죠, 이 방향으로 투영시켜서 3D 물체 표면에 면을 나눠주는 거예요. 픽 쉐입으로 쉐입을 클릭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점의 개수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점을 나누지 않았죠? 그래서 타원의 점을 모디파이 패널에서는 노멀라이즈 스플라인으로 개수를 18개로 할 거예요. 18개가 되는지 봐야 되잖아요. 확인하고 싶으시면 위에 있는 쇼 버튼을 선택해서 점의 개수를 확인하시면 돼요.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으로 컨버팅 한 다음에 인터폴레이션에서, 지금 스택 값이 6이기 때문에 점과 점 사이가 곡선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걸 0으로 만들면 점과 점 사이가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뒤에 보이는 3D 물체도 이렇게 꺾어져 있는 게 보이잖아요. 모델링을 좀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스플라인도 역시 꺾어진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됐으면 다시 3D 물체를 선택한 다음에 픽 쉐입, 지금 만들어 놨던 쉐입을 선택합니다. 그럼 3D 물체 표면에 이렇게 쉐입 모양이 만들어지는 걸볼수 있어요.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한 다음에 폴리곤에 가면 그 부분이 선택됩니다. 이 부분은 디태치합니다. 이름을 정하셔도 되고 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없어질 물체이기 때문에. 디태치해 놓으면 지금 이 물체 떨어진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보면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게 맞아요.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위쪽에, 가장 위쪽에 있는 폴리곤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맥스 버전이 높은 분들은 쉬프트 드래그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맥스 버전이 낮은 분들은 익스트루드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항상 익스트루드 할 때는 스페이스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있는 락 버튼을 걸어서 이렇게 뷰에서 편하게 익스트루드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놓고 스케일을 조정하시면 되죠. Alt+X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위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원형이 아닌데 여기서 원형을 만드셔야 돼요. 스케일로 더 원형을 만드시면 되죠. 조정을 해서 위에 뚜껑 크기로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완전 원형을 만든 다음에 형태에 맞게 스케일을 좀 조정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만듭니다. 필요하다면 가운데 이 곡면이 없기 때문에 스위프트 루프 명령으로 그냥 추가하고, 엣지 레벨에서 옆으로만 스케일을 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락을 풀고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이렇게 형태가 잘 조정되도록 해줍니다. 저는 이렇게 조정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구멍 난 부분을 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보도를 이용해서 지금 구멍난 부분에 해당하는 보도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폴리곤 레벨을 클릭하면 보도에 해당하는 연결되어 있는 폴리곤이 선택되어 삭제합니다. 구멍이 이렇게 뚫리겠죠?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겠죠? 이제 가운데 있는 거, 쉐이머지 한 다음에 떼냈던 거를 보도를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선택한 다음에 엣지 레벨로 간 다음에 컨트롤 I를 하면 안쪽에 불필요한 엣지가 선택돼요.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리무브를 하게 되면 붙어있는 점까지 한꺼번에 다 지워집니다. 그래도 점이 남아있을 거예요. 지금 보이는 점은 처음에 있던 점이기 때문에 버텍스 레벨에 가면 가운데 불필요한 점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불필요한 점들은 일일이 선택해서 삭제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스크립트를 사용하신다면 모든 점을 선택한 다음에 버텍스 클리너 이런 걸 사용해서 일단 모서리에 꺾여 있는 점 빼고 나머지 직선상에 있는 점은 한 번에 선택해서 삭제하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훨씬 편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스크립트를 사용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알면은 편한데 모르면 굉장히 작업량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워졌더라도 혹시 여기에 점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모두 선택하고 웰드를 한번 해주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맞는지, 18개가 맞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18개 되어 있으니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18개가 되고, 형태는 지워졌지만 측면에서 봤을 때 원래 그 곡선에 해당하는 테두리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곡선을 우리가 사용할 겁니다. 3D 물체를 선택한 다음에 어태치 명령으로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 물체를 합쳐줍니다. 보도를 이용해서 두 개의 보도를 선택하고 브릿지를 해줍니다. 브릿지를 해주면 이렇게 연결이 잘 돼요.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는 이런 형태가 됐겠죠? 여기서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Edit Geometry의 엣지를 구속시키는 Constraint가 있는데, 여기서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이 엣지를 벗어나지 않게끔 해서 이 점들의 위치를 이쪽에서 옆으로 가는 건데 너무 아래쪽으로 내려왔으니까 살짝 이렇게 이동시키고, 모서리도 좀 더 가깝게, 여기도 좀 더 가깝게 이렇게 이동시키는 작업을 해줍니다. 그럼 좀 더 부드러운 국면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런 식이죠. 좀 더 조정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이렇게 조정을 해놓고 가운데 있는 뻥 뚫려 있는 이 폴리곤을 선택합니다. 이 폴리곤은 Shift 드래그 혹은 Scale Inset 뭐 이런 걸로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Inset. 그 다음에 Front View에서 봤을 때는 크기를 그냥 스케일로 조정합니다. 이렇게 조정하면 되는데, 지금 Inset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Constraint를 한번 사용하게 되면 꼭 None를 해주시고 그 다음 작업을 하셔야 돼요. Inset을 하시거나 혹은 3D Max 버전이 높은 분들은 그냥 Shift를 누른 상태로 스케일, 그 다음에 스케일로 크기를 이렇게 조정해 줍니다. 형태가 이렇게 조정되면 이 뒤에 있는 구멍하고 비슷하게 되면 이 구멍에 맞춘 다음에 더 세밀한 조정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냥 점만 위치를 조정할게요. 제가 완벽하게 모델링을 하면 좋겠지만 접근하는 방법만 설명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폴리곤은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뒤쪽은 이제 조정하지 않았으니까 이것까지 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폴리곤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측면에서 보고 이쪽 방향으로 거의 직선을 만들어줍니다. 스케일을 줄이면 거의 직선이 되죠. 무브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넣습니다. 여기 선이 있는 부분까지 거의 근접하게 놓습니다. 그 다음에 시메트리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맥스 버전이 2022 버전이고 시메트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메트리를 하실 때 Y축으로 플립을 하시면 똑같아요. Y축 선택, 다른 축은 선택되지 않은 상태 플립을 하시면 앞뒤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폴리곤에 가면 앞에도 선택되어 있고 뒤에도 선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에디 폴리곤에서 브릿지 명령으로 구멍을 뚫어주시면 이렇게 구멍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이죠. 여기까지 잘 되셨나요? 스위프트 루프 명령으로 가운데쯤에, 여기 뒤에 보면 사진에 이 부분 있죠? 이렇게 나오는 부분, 여기에 가깝게 선을 하나 추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엣지에서 스케일을 살짝만 조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살짝 바깥쪽으로만 아주 살짝 빼주시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선을 하나씩 추가해 주세요. 물결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추가해 줍니다. 이렇게 추가해 줄게요. 그럼 여기 세 개가 됐잖아요. 물결 모양을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하니까 이렇게 엣지를 선택해 주세요.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넓혀갈 건데, 모델링 툴에 보면 Modify Selection에 루프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늘리면 어디까지 늘릴 건지는 뒤에 사진을 보고 늘리시면 되고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늘릴게요. 여러분은 이제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시려면 뒤에 사진하고 맞춰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챔퍼를 합니다. 챔퍼를 하면 가운데 선이 나오죠? 여기 아래쪽에 하나라고 되어 있는 세그먼트 값을 0을 만들어주면 선이 없어집니다. 살짝만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조정을 따로 할 거니까. 그래서 OK 하면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버텍스에 가서 타겟 웰드로 챔퍼 끝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걸 그 다음 점까지 이렇게 붙여줍니다. 준비는 다 된 것 같아요. 엣지에서 바깥쪽에 있는 거부터 삼각형에 있는 건 빼고 이렇게 밀어줍니다. 틀어서는 이렇게 좀 더 당겨서 층이 딱 만들어지게끔 해주면 이렇게 한번 나오는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 것도 역시 삼각형은 빼고 층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질문하셨던 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조정하셔야겠죠? 그리고 이 곡면이 마음에 안 드시면 스케일을 이용해서 좀 더 곡면을 만들고 좀 더 빼고 층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시면 이 형태가 거의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스위프트 루프 명령으로 여기에 한 번 더 선을 추가해주면 꺾이는 형태,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면이 표현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식.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바깥쪽으로 보면 이렇게 경계가 어느 정도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계를 살려주는 것도 엣지에서 이 모서리 부분에 있는 이 테두리, 이 테두리 부분을 챔퍼하거나 이렇게 혹은 한번더 해서 양쪽으로 챔퍼를 주거나 좀 벌려야겠죠, 그럼. 이래서 여기가 좀더 부드럽게 표현되게끔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이제 모서리를 보면서 해야겠죠. 여기다가 터보 스무스를 주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RTX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를 더 빼고 싶으면 결과값을 보면서 여기 모서리에 있는 이 부분을 좀더 빼서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더 세밀하게 조정하는 게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접근은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됐다면 터보 스무스를 없애고 다시 한번 시메트리를 이렇게 해서 앞뒤가 똑같게 해야겠죠? 이렇게 하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엣지에 가면 시메트리가 되면 가운데 엣지가 생겨요. 이렇게 얘는 컨트롤 리무브를 없애고 가운데 연결 부분 이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링하고 스케일을 좀 줄여서 이쪽으로는 좀더 모아지게 해줍니다. 살짝만. 그리고 손잡이 있는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도 살짝 더 빼고 스케일을 좀더 줄여서 만들어 줄게요. 이런 식을 만들어주면 기본 형태는 된것 같아요. 위쪽에 있는 형태, 여기도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해서 위에 폴리곤을 삭제해주고, 아래쪽에 있는 형태도 사진을 보면 이런 형태인데, 라운드가 되는 부분, 이 부분에 스위프트 루프 명령으로 선을 하나 추가해주고, 아래쪽에 있는 폴리곤을 선택한 다음에, 인셋을 해서 이렇게 한번 모아주고, 인셋을 한번 더 하는 거죠. 인셋을 한번 더한 다음에 이면을 삭제해 줍니다. 나중에 작업을 하면 되니까. 이 모서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번만 이렇게 딱 끊고 갔는데, 물론 이렇게 가도 라운드가 생기겠지만, 챔퍼를 한번 줘서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건 뭐 선택의 문제니까. 이렇게 라운드를 해서 한번더 준다거나, 이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챔퍼가 되면서 이 경계선으로 새로운 엣지가 이렇게 겹쳐 있는 상태니까,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리무브를 해서 좋게 있는 점까지 같이 지워주면 이렇게 파고드는 이 모서리가 만들어지죠. 위쪽도 이렇게 된 거고 여기도 모서리가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위에 터보 스무스를 이렇게 추가해 줍니다. 라운드가 어색한 부분은 좀 조정해서 이런 부분이죠. 몸체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디테일은 나중에 좀더 손보시면 되니까 이 뚜껑도 만들어 볼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뚜껑 같은 경우는 지금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 이 폴리곤을 복사한 다음에 할게요. 잠깐 숨긴 다음에 RTX로 투명하게 만들고 축을 중앙으로 이동시켜서 크기를 조정합니다. 위에가 이렇게 볼록하고 아래도 이렇게 볼록하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엣지 선택하고 FFD를 준 다음에 3x3을 주고 가운데를 내려줍니다. 이렇게 되게 에디터블 폴리 이번엔 아래 거 선택하고 FFD를 또 3x3을 해서 아래쪽은 좀더 길게 내리고 양쪽은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되죠. 에디터블 폴리 탑에서 봤을 때 스케일로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안쪽으로 이렇게 면을 만들어줍니다. 보드를 이용해서 면을 만든 다음에 아래쪽은 쉬프트 드래그해서 새로운 면을 만들고 프론트 뷰에서는 Y축 방향 스케일을 이렇게 조정하시거나 Z축 방향으로 평면을 만드시면 돼요. 빨리 하려면 그냥 Z만 한번 누르시면 되겠죠. 스케일 조정하는 것보다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얘는 스케일로 한번더 안쪽으로 밀어 넣은 다음에 위쪽으로 올려둬야겠죠? 이렇게. 위쪽에 있는 거는 여기 가운데 있는 그 뚜껑 형태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스케일을 한번더 조정하고 이렇게 가운데 선이 하나 있게 프론트 뷰에서는 쉬프트 드래그해서 아래로 내린 다음에 여기를 Z로 만들고 그 다음에 스케일로 다시 한번 이렇게 크기를 조정해서 이 뚜껑 크기 폭만큼 그리고 다시 쉬프트 드래그 스케일 끝까지 가지 않고 구멍을 남기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네요. 모서리 챔퍼 사진에 맞게 하고 하나 더 주고 오케이 합니다. 여긴 뭐 지울 필요는 없죠. 이게 넓었으니까 여기다 터보 스무스를 주게 되면 형태가 이상해질 건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아무튼 그렇게 될 건데 자꾸 눈에 거슬리네요. 옆에서 봤을 땐 괜찮은데. 아무튼 이렇게 조정하시면 되는데, 터보 스무스를 주게 되면 이 옆에가 이렇게 없어지니까 위에도 이렇게 이상해지죠? 그래서 아래쪽에서 스위프트 루프 명령으로 모서리에 가깝게 추가한 다음에 Ctrl Alt 키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면 위에 모양하고 똑같은 선을 근접하게 추가할 수 있어요. 아래쪽도 Ctrl Alt 눌러서 아래쪽에 근접하게. 그럼 이 형태대로 이렇게 추가되니까. 이 안쪽은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서리에 있는 엣지를 다 선택한 다음에 스플릿 합니다. 열려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 모서리가 계속 유지되기만 하면 되죠. 이렇게 만들면 이 형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이 아래쪽도 해줘야겠죠. 이렇게 부드럽게 할 거면 이제 조정을 하셔야 되고. 에디터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위에 거는 스케일 조정해서 컬랩스하고 한 점을 만들고 아래쪽은 뭐 필요 없죠. 이대로 놔둬도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정리를 한다고 하면 직선상에 있는 엣지는 컨트롤 리무브하고 점들은 같은 위치에 있는 점은 웰드하고 이상해지지만 상관없어요. 모서리가 너무 각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챔퍼를 살짝 주면 됩니다. 스무싱 그룹은 챔퍼된 부분에만. 보통 이렇게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직선상에 있는 게 필요 없다면 여기도 지우셔도 될것 같아요. 그건 이제 모델 보고 만약 이런 게 필요하다면 면 정리하고 싶다면 깨끗하게 지우셔도 됩니다. 이 근접한 형태가 있는 부분은 안 지워야 되겠죠? 필요하다면 지우셔도 된다. 숨겨놨던 거 보이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갈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저는 접근하는 것만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형태를 좀더잘 조정해서 좀 매끈하게 조정해 가시면 더 보기 좋게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질문하셨던 분도 시간을 가지면서 모델링에 접근하시면 좀더 디테일한 형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 없이 모델링 하시고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좋은 답변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엔 더 재미있는 답변으로 만나요.